곳 뉴욕 캐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동네 주변을 운전하면서 동네 주변 풍경도 좀 보고 운전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운전자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서부하고 다르게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도로가 파토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저지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작지만 인구 밀도는 제일 높은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는 초기에 정착을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스웨덴 사람들이 와서 초기 정착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집들의 모습은 네덜란드 유럽풍의 형식이 조금 많고요. 자, 이 지역은 버겐 카운티라 그래서 인구 밀도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좁고 좀 복잡합니다. 다른 미국 지역의 동네 주변에 비해서. 자, 지금서부터 운전을 하고 가면서 도로 표지판들을 한 번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뉴저지는 미국 이민자들의 나라 중에서 건국 초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이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나 커네티컷도 그렇지만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상태 굉장히 안 좋죠. 바닥을 보시면. 자, 철길을 지나면서 지금 바로 시작되는 앞에 신호등 옆에 보시면 No Turn on Red라고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일 때 우회전 금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자, 운전을 또 하고 커브길을 돌아서 보시는데 겨울이라서 나무가 앙상하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오히려 낙엽이 엄청 많을 만큼이나 푸르릅니다. 자, 학교 앞입니다. 서행을 해야 되겠죠. 학교 앞은 대부분 20마일이나 25마일 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전을 조심히 하고 가야지만 됩니다. 도로는 양방 2차선입니다. 여기는 조금 포장 상태가 괜찮네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맨하탄으로 오고 가는 전용 버스들, 뉴저지 트랜짓이라고 해서 버스 시간은 없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차이나 터미널에 가야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앞이 또 다른 학교 앞이 지나가고 있고요. 노란색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표지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통행자가 지나갈 때 스탑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거의 벌금이 600불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고 횡단보도를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서야지만 되는 게 법입니다. 중간쯤에 건너갔지 라고 해서 가시다가 경찰한테 걸립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 표지판들을 꼭 조심히 보셔야 되는데 뉴저지의 전봇대들은 한국처럼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원목으로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전봇대도 많고요. 자, 운전을 계속하면서 보고 가겠습니다. 차선이 넓죠. 2차선이긴 해도. 자, 보시면 여기저기 도로가 엉망이네요. 동네는 여기 25마일 존. 키로수로는 한 40km 정도 할 수 있죠. 예, 여기도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를 보시면 전기선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인터넷도 다 저기에서 따서 설치를 하게 되죠. 중앙선이 지워질 만큼이나 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SUV가 요즘에 여기도 많이 유행을 하죠. 자,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딱 보시는 아까처럼 No Turn on Red. 빨간 신호등일 때는 우회전 금지. 자, 도로를 좌회전해서 투어 금지고요. No passing zone. 보시면 중앙 차선에 노란색이 두 줄로 되어 있죠. 절대로 투어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통행량이 보통대로 많기 때문에 투어를 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런 표지판이 생긴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가로등이 있네요. 보통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의 표지판이 나오는데 No parking. 파킹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차가 서 있느냐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시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로 표지판 밑에. 자, 앞에 보시면 삼거리가 나온다라는 미리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앞에 전방에 통행자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아주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지역에서 20마일이나 25마일 이상이 된 경우가 별로 없고요. 어느 경우는 35마일 정도 있긴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늘은 파랗고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겨울치고 도로에 휴지가 하나도 없죠. 쓰레기통도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네, 정답은 걷는 사람이 없고 청소차가 자주 치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타운이 25마일 존, 스피드 리밋이 25마일 존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차들 지나가는 거 보시면 다들 뭐 속도 안 내죠. 자, 보시면 또 앞에 사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거리에 보시면 요 사거리는 조금 넓은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여기저기 있죠. 하이웨이를 어디 가면 탈 수 있다. 버스가 돌아갈 수 있다. 오른쪽에 형광 표지판, 굉장히 자주 보이는 표지판입니다.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표지판인데 통행자 우선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 보면 오른쪽에 표지판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들 조심이라는 소리인데요. 운전자는 아이들이 여기서 놀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서행해라, 이런 표지판이죠. 뭐 어느 나라든 있는 표지판이지만, 자, 스탑사인 앞에, 저 빨간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둥 하나 있고 여기도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죠. 마찬가지로 맨하탄 나가는 버스입니다. 여기는 버스 번호가 하나가 유일하게 써 있네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서 맨하탄으로 간다, 요 내용만 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시계줄표는 버스 안에 비치가 되어 있거나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 버스 스케줄표를 꼭 픽업하시고 사용하셔야지만 낭패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프레스도 있고 로컬이 있습니다. 같은 버스라도. 자, 여기 보시면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선이 있죠.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 왼쪽에서 들어선 다음에 좌회전을 해라. 도로는 좁고 좌회전은 많고, 그러니까 저런 표지판을 두고서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긴 다른 타운입니다. 타운이 조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까 보신 데보다. 그렇다 보니까 집과 도로까지의 잔디 마당이 좀 넓죠.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특색이 있는 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체통이 다 길가에 나와 있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시겠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양방향 2차선이지만 한 차선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타운을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다른 업타운의 동네를 들어섰습니다. 이쪽에는 나무도 많고 도로 폭도 좋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우체부 차가 있네요. 우체부 차는 대부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차가 운전석이 왼쪽이죠. 왜 오른쪽에 있느냐고요? 이렇게 저렇게 세워놓고 보다 보면 우체부가 빨리빨리 내리려면 오른쪽으로 내려야 되겠죠. 돌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체국에서 운영되는 차는 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스피드 리밋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40마일 존입니다. 조금 한가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보시니까 막상 또 차가 한가하네요. 그렇죠? 자, 조금 잘 사는 동네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집들이 약간씩 뜨문뜨문 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오른쪽에 표지판이 많네요. 꺾어지는 지역은 25마일로 달려야 된다고 있고, 앞에 통행자가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자, 중앙차선이 있는데 Reduce Speed Ahead,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 보시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먼저 진입한 사람이 한가할 때 들어서야 된다는 의미죠. 35마일 정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56km 정도 되죠. 자, 보시면 여기도 아까 지역하고 또 다른 타운인데 동네가 분위기가 좀 틀리죠. 아, 운이 좋게 미국 묘지를 잠깐 보실 수 있겠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길가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묘지는 차로 직접 들어가서 묘 앞에서 대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가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묘비의 크기가 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사거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동네의 사거리인데요. 빨간 신호대일 때 우회전 금지 마찬가지로 있고요. 사거리에서는 한국과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의 차들은 굉장히 서행을 합니다. 한국은 신호가 끊길까봐 빨리빨리 앞차고 붙어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한 일이 없이 서행을 합니다. 왜일까요? 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호가 길죠. 그리고 차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오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자, 앞에 진입합니다. 30마일 존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48km 정도 되죠. 자, 쭉 보시다 보면 지금 이 순간 노란색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지나가야 됩니다. 한국은 서야 되죠. 네, 다릅니다. 미국은 황색 신호, 노란 신호가 조금 긴 편이거든요. 범프하고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면 20마일로 지나가고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또 다른 타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좀 바뀌었네요. No parking, any street. 모든 길에서는 시간이 2시서부터 4시까지는 스트릿 파킹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노 파킹은 굉장히 복잡한 동네인 경우에 또 도로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회전을 하다가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라는 표지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더라도 좌회전을 하시다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서야지만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자, 이 타운에서부터는 스피드 리밋이 다시 35마일 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나무들은 사계절 나무라서 아직은 뭐 나무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없어서 좀 황하네요. 보시면 군데군데 도로가 엉망이죠. 파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부 쪽에서 운전하시다 보면 바퀴가 빠져서 파토에 차가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부분 재정 상태와 도로가 걸어다니는 통행자가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맨하탄이나 또 타운에 있어서 굉장히 번화한 그런 지역 일부는 빼놓고 보통은 가로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커브길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를 때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철길이 있습니다. 이 철길은 여객용들이 지나가는 기찻길은 아니고요. 화물 기찻길입니다. 자, 약간 차가 좀 흔들렸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흔히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집을 현금 주고 사겠다는 불법 광고물인데 절대로 전화하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좋은 가격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진입하는 세 개의 차선인 경우에 사거리를 진입하게 되면 세 개의 차선은 각기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은 좌회전, 오른쪽은 우회전 only, 가운데만 직진 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거리 때 3개 차선이 나오는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을 미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보행자 우선, 그 다음에 노턴온 레드가 있죠. 꼭 보셔야 되는 표지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제가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거리의 모습도 보고 또 표지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